이제 516쪽 단을 한번 읽어보지요. 다날 송은 상강하험하야 허미거니 송이람 송지밉게 상강하험하니 허미우건야오 우이험건 상접하니 내험외거니 개소이위송야람 야커니 불험이면 불생송야오 험이 불거니면 불능송야님 험이 우거니라 시송야니라 이 궤덕으로서 궤명의람 송유부 질척중길은 강내이 득중야오 송지도의 고여시하니 우거괴제이언니람 구이 이강자베레이 성송하니 즉, 이, 내, 송지, 주야, 옵, 이강, 처, 중, 운, 중, 실, 지, 상, 이라, 고로, 위, 유, 부람, 처, 송지, 시, 하, 야, 수, 유, 부, 신, 이라, 도, 역필, 간, 도, 질세기 유척군이 불질적 불성송의욕 우거험함지중하니 여기 질색 척구지의욕 이 양강으로 자외래이 득중하니 위이 강내 송이 불과지의람 시길야람 괴유갱취 성괴지유 위의자하니 자시야람 괴의에 불취 성괴지유면 즉행 불언소 변지효야라 거괴사하면 이 내선야로되 이 효중에 불견기선하니 개괴사는 취기유부득중이 언냐니 내선야옴 효즉 이차하송상위의하니 소취부동야람 총흉은송불가송야옴 송비선사라부득이하니 안가 중극기 사리옴 그의여 기사즉 흉의랍 고로 말 불가송야라하니 성은 미쿵진 기사야람 이견대인은 상충정야옴 송자는 구변기시비야님 변지당이 내충정야랍 고로 이견대인은 이소상제 충정야니 총재 비기인이면
즉 호부득이 중정야람. 중정태인은 구오시야람. 불기섭대천은 이부연야람. 여인송자는 필처기신어 안평지진이 약함 약토미험즉 함기신의니 내 입으시면야람. 괴중에 유중정험함지성이람. 이 괴변 괴체 괴선으로 석괴사람.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역은 반사를 잘 읽어야 된다겠지요. 반사를. 반할 송은 상강하험하야.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해서 험이 거니 송이라. 여기서는 이 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자지요. 험이 송, 험이 거니 송이라. 험하면서도 권장하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다는 거죠. 아니면 험난하고 그리고 또 권장하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송기 있게 소송할 때 송이 괴가 된 것은 상강하험하니 위는 강하고 밑에는 험하니 험이 우건냐. 아까 본문에서는 험이건이라고 했는데 정자는 거기다 또자 한자를 딱 넣어서 분명하게 해석이 되게끔 만든 거죠. 그지요? 험이우건. 험하고도 또 건장하기 때문에 그렇다요. 우위 험건 상접하니 또 험함과 건장함이 서로 접, 서로 마주치고 있는 것이 되니 내 험, 내 건이 안으로는 험하면서 밖으로는 건장한 것이 개소이 위송야다. 그게 다 소송이 걸리는 조건이 되는 거죠. 야 건이 부럼이면 만약에 건장하기만 하고 험하지 않다면 불생송이요. 그 소송이 생겨나지를 않고 그렇지요. 건장한 쪽으로 그냥 밀고 나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반면에 험하기만 하고 건장하지 못하다면 불능송이에요. 아까는 불생송인데 여기는 불능송이에요. 소송을 해랄 수가 없어. 약해서. 그지요? 이제, 위의 경우는 건장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밑의 경우는 험한 쪽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항해서 해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송이 딱 걸리게 되는 것은 두 팀이 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죠? 험이 우건이라. 험하면서도 또, 권하기 때문에 시송이다. 그래서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양보를 안 한 거죠. 이 괴덕으로 석괴명이라. 괴덕으로서 괴의 명칭을 풀이한 거예요. 소송이라는 송권을 풀이한 거예요. 송유부 질척 중길은 송유부 중 질척 중길이라는 말은 강내의 특중이야. 이 강함이 외부로부터 와서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생겨가지고 이런 중길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죠. 송지도 고 여시하니 소송의 도가 소송의 길이 참으로 이와 같으니 우거 괴제연이라. 또 괴의 재질을 가지고 재질을 근거해서 말을 한 것이다. 구이 이 강 자 외래이 성송하니 이 구이호가 본래는 여기 있던 게 아닌데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이게 소송의
핵심이 되는 거지, 그죠? 이제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저런데도 보면은, 무슨 조그만 뭐 치고받고 싸웠다든지 그랬을 때도, 그 당사자 가족들은 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또 사과를 하고는 받아줄 수 있다. 근데 갑자기 이 의도맞은 집에 삼촌인지 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커지고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강자외래의 성승이에요. 그 강성한 사람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틀림없잖아요. 그러니 즉 이내 송지죠. 그 구의효가 소송의 그 주동자예요. 그리고 이강처증은 강함으로써 중도에 처한 것은 중실지상이다. 그게 바로 중실의 상이 되는데 이건 구의효를 가지고 말하죠. 고로 위 유부라 그러다 보니까 유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된다. 처송지 씨의 소송을 처리하는 때에 수유 부신이나 아무리 그때는 진실성이 있고 믿음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죠? 역, 필, 간저, 질색이, 유, 척군이 반드시 갓난함이 있고 막힘이 있고 꽉 막혀서 답답함이 있으면서도 척구 두려움이 있으니 불질제불성송이라 막히지 않았다면 소송이 걸리지 않는다.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험함지 중하니 또 어디에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냐면 험함 험난하고 빠지는 그 속에 지금 내가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그러니 여기 질색 척구지 의요. 거기서 질색 척구의 의가 생기고 의가 있고 이 양강으로 자외래의 득중하니 또 이효가 양강으로서 외적으로부터 와가지고 중도를 얻으니 중도를 얻었다는 것은 뭔가 믿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위 이 강 내 송이 불과지 의라 시의 길라라. 그러다 보니까 강으로서 와서 소송을 하게 되지만 지나치지 않은 그런 의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람이 되더라. 괴유 갱취 성괴지 유 미의자하니 차시하라. 이 괴 속에는 또 다른 괴가 만들어진 이유를 취한 그 의리가 있는데, 즉, 이 송괴가 된 이유가 그 있는데, 요 지금 말한 이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말이 좀 석연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송괴가 된 유래, 또는 송괴가 된 의의를 여기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윗괴의 불치 성괴지 유면, 이 괴의 의의를 풀이함에 불치 성괴지 유면, 괴가 만들어진 유래를 취하지 않는다면, 즉, 갱불언 소변지여라. 거기다, 변화된 바의 효를 말할 수 없게 되더라. 변효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 괴사하면 괴사의 근거를 해본다면 괴를 풀이한 그 말이 괴사지요. 괴사의 근거에 본다면 이내 선녀라. 이 효가 곧 선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효 중에서는 이게 초효 그다음에 이효 삼효 할 때 그 효 중에는 불견기사란 그 선함이 보이지 않으니 이 괴사로 볼 때는 이효가 선한 것이지만 효사로 따져나갈 때는 또 선함이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 괴사는 취기 유부 득중이 원하니
그 믿음성이 있어서 중도를 얻었다라는 데를 취해서 말을 했으니, 내 선을, 그것은 선한 거고, 효사에서는 이 자하 성상 위향이 아랫사람으로부터, 즉, 아래로부터 윗사람한테 소송을 거는 그 의의를 취한 거예요. 즉, 구의효가 저의인 구효를 소송을 거른 거니까, 윗사람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소송으로 거른 거니까, 일명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치 부동자라. 그, 좋다, 나쁘다라고 한그 취한 의리가 같지 않게 되더라, 이거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사로 볼 때는 구의효가 특증을 했으니까 선하다고 볼수 있지만, 또 효사를 가지고 따지면 아랫사람 입장에서 윗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선할 선자, 잘할 선자, 잘했다라는 말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종흉은 송 불가성냐. 끝까지 가면 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종흉이라는 두 글자는 소송은 불가성.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매듭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법원이라서 상고심, 거기 가서도 판결이 났다 해도 마음속에는 서로가 찝찝한 게 남아있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났다 해도. 그런 거예요. 송비 선사라 부득이하니 소송이라는 그일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라 부득이한 일이에요. 마지못해서 벌어지는 것이니 안가 종극 기사리요 어찌 그 일을 종극 끝까지 다할수 있겠냐 이거야. 극의여 기사 즉 끝까지 그 일에 뜻을 둔다면 그죠? 둔다면 흉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일은 거의 드물잖아요. 그 일을 늘 담아두고 있지. 고로 말 불가성이라니 그래서 불가성이라는 말을 썼다. 그럴 때 여기 이룰성자 성은 궁진기사야. 그 일을 끝까지 다 한다는 거야. 완성이라고 할때 성자 같은 말이죠. 이견 대인은 상 중정냐오 대인의 봄이 이롭다라는 말은 상 중정 중도와 정도를 숭상하는 말이에요. 중도와 정도를 걷는 사람이 대인이니까 중정을 숭상하는 것이고 송자는 구변기 십이하니 소송이라는 송이라는 것은 구변기 십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를 구하는 일이니 변지 당이 내 중정자라. 그 분별한 것의 합당함이 곧 중정의 도가 된다. 고로 이견 대인은 이 소상제 중정자니. 그래서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는 그 말은 이 소상제 그 숭상하는 바가 중정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써 있자는 그 때문 있자를 해석할게요. 숭상하는 바가 중정하기 때문이니 청자 비기인이면 그 이게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서로 막할거 아니에요? 그럴 때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 듣고 판단해 주는 사람이 청자예요. 거기서 판결해 주는 사람 청자가 비기인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면 비기인이라는 것은 그 깜이 아니면 그런 뜻이에요. 혹 부득기 중정여라. 그 중정함을 얻을 수 없을 거다 이거죠. 중정대인은 구시하라. 여기서 말한 중정대인이란 구효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끝에 이제 불이섭대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불이섭대천은 대천을 건너감이 이롭지 않다라는 그 말은 이부연야라. 이게 연못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데 점차 연못 가운데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롭지 않은 거죠. 연못이라는 것은 사실은 밑에 있는 그 감귤가 연못인 거예요.
여인 송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소송을 하는 사람은 필처 기신어 안평지리니 반드시 그 자신을 평안한 땅에다가 처신하는 것이니, 처해야 되는 것이니, 약 도 위험즉, 그 위험한 곳을 밟아 나간다면, 즉, 함기신이니, 그 몸뚱아리를 거기에 빠뜨리는 것이니, 내 입으로 심연여라. 그것이 곧 깊은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그런 상황이 된다. 괴중에 유 중정 함엄지상이라. 그괴 속에 중정한 상도 있고 함엄은 상도 있는데 중정은 상괴의 구호효가 해당되고 함엄은 밑에 숙괴의 구호효가 거기에 해당되겠지요. 본의를 보세요. 이 괴변이라는 것은 올래자 쓴거 있었지요? 어디로부터 왔다. 그게 이제 괴변이에요. 지역 전체에서 궤변은 무슨 궤로부터 왔다 하는 올래자를 쓴 그런 경우가 궤변으로 풀이한 거고 궤체로 풀이하고 궤상으로 그 궤사를 풀이한 말이 되겠다 이거죠.